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자기 확신과 자화자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자기 자랑하는데 끊임이 없고, 그렇죠? 남이 칭찬할 때를 기다리고 말을 툭툭 내가 이랬어 이렇게 던지다가도 인정을 안 해주면 이제 끝내는 봇물 터지듯이 우쭐우쭐 애기하죠. 우쭐거리고 싶은 애기가. 그렇죠? 또한 자기 확신 있는 사람도 만나요. 두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확신 있고 어떤 사람이 자화자찬을 할까요? 자, 자기 무의식 속에 열등이 애고, 버림받은 애고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는 거고요. 인정하지 못할 때, 자화자찬이죠. 똑같아요. 자기화신이나 자화자찬은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떴을 때, 떨뜰 때그 애고를 보여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떴을 때그 애고를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믿어줄 때는 자기화신으로 나타나는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떴는데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 너무 수치스러워. 무시하고 싶어. 이럴 때그 수치를 딱 느껴주고 알아주고, 딱 꺾고 인정할 때는 자기 확신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수치를 무시하면서 안 느낄 때는 자화자찬이 돼요. 열등이를 안 느낄 때훅 우월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됩니다. 듣는 사람이. 설득이 되고 또 하나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용기가 생겨요. 할수 있겠다. 그리고 사랑이 느껴져요. 용기와 희망과 행복한 마음은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리더를 해야 돼요. 어떤 팀이나 그룹이나 단체나 나라에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리더를 하면,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멤버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되고 굉장한 그 용기를 얻어요. 그럼 따라가지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출렁출렁 하다가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러다가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한테 딱 힘을 받으면 오, 할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화자찬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쟤는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자랑질을 하나? 그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니까 저러는 거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내가 인정해.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니까. 자, 그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의 차이는요, 기준이 뭡니까? 무슨 대학 이상을 나와야, 우리나라 뭐 5대 몇개 대학 이상을 나와야 잘난 사람입니까? 재산이 100억 이상 있어야 잘난 사람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마음으로 볼때 내가 저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고 그럴 만하지 하고 수긍하는 건 마음 안에서 내 열등이를 인정하고 그 열등이를 느낄 때 올라오는 수치, 그 수치를 충분히 인정해줬어, 내 수치를. 그런 사람은 열등이로부터 벗어나 있죠. 열등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오, 수긍을 해줘요, 옆에 사람이. 그런데 그 열등이의 수치를 인정을 안 해. 수치를 전혀 못 느껴. 그런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자화자찬을 하면 뭐야, 못났는데. 왜? 열등이가 내려가려면 수치를 느껴야 돼요. 자기 수치를. 근데 그 수치를 못 느낄 때는 그냥 열등이 자체가 말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확신으로 들리고 할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고 싶을까?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무시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그리고, 안 돼. 저 사람이 해서 뭘 되겠어? 이렇게. 절망과, 저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불신과 무시하는 마음과 열등감만 올라와요. 수치가 올라와.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죠. 물론 리더도 될 수도 없고, 됐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이고 고통만 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등이 애고가 올리는 그 수치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죠. 수치를 인정한다는 건 받아들임이에요. 수치는 고통이라 받아들이기 싫거든. 예를 들어, 너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러면 열등감 느끼면서, 그 수치 느끼면서, 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수치를 느끼면 잘못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 수치를 기꺼이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은 인정하는, 열등이의 수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너 이러이러 잘못했지? 그러면 거기서 미움받는다고 느끼면서 아니거든? 나 이러기 이렇게 했거든? 변명하고 핑계대야. 받아들이질 못해. 남의 말을 인정을 못해요.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할까요? 설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 그냥 받아주면 큰일 납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납니까? 오해했나 보지.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오해도 안 받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할까요? 그냥 여유 있게,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수치가 심하고 열등이가 심한 사람은 파르르 해요. 남이 조금만 건드려도. 절대 못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또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치를 절대 안 느끼려고 피하는 사람이 그 열등이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잖아.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은 웬만한 수치에는 그냥 네, 맞습니다. 수치스러워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수치 약하지 않죠. 수치에 약한 사람은요, 칭찬해도 약해요. 조금만 칭찬하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정말 다 잘하는 줄 알고 방방 떠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좋아해요. 조금만 수치 이렇게 우쭈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뭐든지 다 해줘. 그럼 얼마나 다루기도 쉬워요? 그렇죠? 귀가 얇고 다루기가 쉬워. 그런데 고집도 세.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진 거예요. 어떨 때 고집이 세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수치 올라오는 말을 할 때는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이게 고집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한테 달콤한 말은 너무 잘 들어. 너무 좋아하고 막. 애기 같죠? 우쭐우쭐하고. 그래서 자화자찬을 막 하는 거예요. 자화자찬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고집 되게 세요. 고집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단점. 누구나 단점 다 있죠. 여러분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다 단점이 있는 거야. 단점이 있어야 장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웅의 특징은 뭐냐? 영웅이나 큰 사람의 특징은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는 사람이야. 소인일 경우가 많고요. 영웅인 호걸은 단점이 커요. 대신에 장점도 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단점을 인정해야 영웅 호걸이 돼요. 그 수치를 딱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장점을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등이를 인정해야 우월이를 쓰는 거야. 그런데 영웅호걸이 못 되는 경우, 자기 단점을 절대로 인정 안한 경우는 아무리 큰 장점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단점을 인정 못 했으니까. 그 수치 때문에. 자화자찬하다가 그리고 칭찬만 받으려고 인정만 받으려고 거기 목을 매고 남이 칭찬 안 하면 자기가 우쭈루쭈 혼자 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큰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큰일을 이룬 사람의 특징. 미움받을 때그 수치를 딱 인정하고 기꺼이 그래도 내 길을 가련다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건 고집이 아니라 의지죠. 고집이 아니에요. 의지고 그 자기 줏대가 있다는 거죠. 고집은 뭐예요?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죠. 남이 보기에 다 아닌데 고집 부리면서 인정을 안 해. 이럴 때 똥꼬집.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고집은 별거 아닌 거로 비워요. 별거 아닌 거야. 아니거든 이래. 그 고집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때는 그냥 훅 출렁출렁하죠. 줏대가 있는 사람은요. 소신이 있는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와도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미움받고 수치 올라와도 밀고 나가는 힘이 크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영웅 호걸과 아주 열등하고 찌질하고 못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 보이죠. 그렇죠? 근데 마음 안에서는 한끗 차이야. 나의 잘못이나 지적을 할때 인정하느냐.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참 키우는 부모님들 그게 중요해요. 아이 기살린다고 무조건 우쭈쭈 칭찬하면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되지요. 자기의 단점을 절대로 못 보는 아이가 되죠. 단점을 지적할 때그 아이가 수치를 느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도 수치 올라오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인격을 무시하면서 모멸감을 주면 아이가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수치가. 심지어 막 욕을 하면서 막 천하에 다시 없는 아주 못되고 열등하고 무능하고 막 인간 쓰레기같이 막 그런 식으로 막 매도하면서 얘기하면 아무도 못 받아들여. 너무 큰 수치가 올라와서. 부드럽고 좋게 얘기해서 반드시 수치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참회하게 만드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 여러분 그거 같은 공부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영웅 호걸, 최고의 인물,
최고의 멋진 사람, 최고의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줏대 있고 소신 있고 용감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학원에 100개, 10개 보내고 대학 가르치고 뭐 박사, 유학 다 필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그 수치, 올라오는 수치, 열등의 수치를 딱 느끼고, 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딱 수치를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키운다면 대단한 부모죠. 대부분 아이들이 안 받아들이고 두려우니까 꾹 참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얼굴과 골 부리면서 알았죠 이런 얼굴은 다른 거. 그거는 받아들인 게 아니죠. 네, 엄마 잘못했어요. 창피하네요. 제가 잘못해서 앞으로 다시 안 할게요. 이렇게 얼굴을 피고 네, 이렇게 내밀면서. 제가 제 제자들한테 제일 많이 혼내키는 게 어떤 거냐면, 지적을 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치 느끼고 딱 꺾을 때 멋진 모습인데,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이렇게 계속.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네! 하는데 입은 벌써 얼굴은 그냥 뚱심한 얼굴, 이러고 돌아다녀. 진짜 자기의 수치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수치가 올라왔을 때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혜란이 뭐뭘 몰라서 그래. 이런 얼굴이잖아요. 그럼 절대 존재는 안 변하죠. 응? 수치가 죽어야 돼. 에고는 무조건 수치 에고거든요. 수치 에고가 죽어. 그 수치 보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자기 수치 보는 걸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겁쟁이에요. 자화자찬 맨날 하고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겁쟁이에요. 남이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걸 들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도 못 느끼고 개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날 미워하지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아예 입을 쳐맞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남이 칭찬 안 하니까 자기 혼자 우쭐우쭐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수치가 올라온 거죠. 열등감 자체야 몸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수치가 올라와. 열등하다는 느낌 관계. 그러니까 그거 안 보려고. 그 수치가 두려우니까 끊임없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의 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심각한 분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정서가 아주 불안한 사람이죠. 조금이라도 남한테 뭔가 지적을 받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미움받는다고 느껴요. 미움받는 게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칭찬만 받고 삽니까? 그렇죠? 지적을 받아야 수치 느끼고 또 고쳐지고 에고가 죽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으로 가면 너무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서 똥꼬집 부리고 줏대는 없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고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남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칭찬받아도 자기 수치를 당해도 별로 두렵지 않듯이 칭찬받아도 크게 우쭐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가 자기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남들이 자기한테 칭찬한들. 그렇죠? 그 힘에 의해서 살지 않죠.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정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칭찬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비판하면 수치 올라오면 그거 인정하고, 느끼고, 바꾸면 되고, 칭찬받으면 그것도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 자화자찬 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남이 칭찬하면 미친 듯이 글로 딸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다 남이 비난하면 또 이게 아닌가 봐요. 저쪽으로 막 갔다가 저기서 또막 비난하면 이리 갔다가 우왕좌왕 막 출렁출렁. 이게 정서 불안 환자예요. 지 정신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당나귀와 아버지 아들, 당나귀 팔러간 아버지 아들 동화 읽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바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왔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하지 않거든요. 자기 소신과 줏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신과 줏대인지 고집부리는 똥꼬집인지는 수치를 인정하고 느끼는지 수치를 못 느끼는지를 보면 알아요. 수치를 느낀다는 건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이 얘기할 때잘 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건 중요할 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돌파하는 힘이 보여주는 게 소신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인간 내면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사람을 보고 절대로 수치 올라오지 않아요. 막 욕하고 그래도 멋져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참 멋지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소신이 아니라 똥꼬집을 부릴 때는 고집 부리는 애구가 수치를 안 느끼는 애구죠. 자기가 안 느낀 수치는 누가 느낍니까? 상대가 다 느껴요. 그러니까 다 수치가 올라와. 아우 부끄러워.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렇게 돼요. 소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이러지 않아요. 수치가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념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고집부리네 이러면 자기 고집인 줄 알아야 돼요. 응? 민심은 천심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천심인 거야. 나를 보고 얘기할 때 본래가 얘기하는 건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 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수치가 고집부리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죠. 빨리 꺾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막 사람들이 희망에 차고 너무 좋고 믿고 의지하고 이럴 때는 내가 확신 있게 주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마음 공부를 통해 수치 애고가 무엇인지 알고 그 수치를 인정한 사람만이 더 뚜렷이 알고요. 일반인분들은 이제 제 얘기 들으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마음이 발달한 분은 좀 아는데, 그렇지 않고 수치를 한 번도 안 느끼신 분 있어요. 수치를 한 번도 안 느낀 분. 남자분들 중에 자, 여자를 때리고 폭력 쓰는 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수치스러운 겁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여자가 말이지. 나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하니까 때렸지. 이런 식으로. 자기 수치를 안 보고, 누가 봐도 자기 수치잖아. 술 먹고 와서 때렸어. 자기 수치죠. 근데 자기 말안 들었다고 맞는 게 당연해. 하고 남, 그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떨고 있는 거야. 수치를 안 느끼니까.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고집부리는 애고, 나만 맞다고, 무조건 나는 술 먹고 와서 때려도 맞다고 하는 애고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응?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수치 자체죠. 그런 분들은 이해가 잘안 가실 거고. 그래서 인간이 패가망신하느냐, 멋지게 성공적으로 잘 사느냐는 무의식 속에 그 수치액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수치액으로 잘 인정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가 일취월장해요. 근데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 그래서 아예 수치를 떨면서도 이게 수치인지 모르고 고집부리면서 내가 맞지, 무조건 내가 맞지 하고 거기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남편이지. 그러니까 부인 너는 내말 들어야 되지. 내가 누군데? 내 국회의원이지. 내말 들어야지. 국민이면. 내가 누구야? 사장이지. 내말 들어야지. 이렇게 뭔가 자기의 권한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애고의 힘을 갖다가 내가 너돈 주지. 응? 그러니까 너내말 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억압하려고 할 때, 권한의 힘으로 나, 내말 들어 이러려고 할 때, 그게 수치애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좀이 자화자찬과 자기확신은 옆에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이 보면 돼요. 자화자찬은 금방 보이지 않나요? 으쓱 으쓱 귀엽죠. 근데 귀여운데 본인은 고통스러울 걸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수치를 느껴야 그걸 안 하지. 입이 근질근질근질해. 계속 이 마음만 있거든.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사랑 못 받은 그 애기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기가 수치 줘서 다 버렸거든. 응?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수치 느끼거든. 그럼 그 수치를 얼른 느껴주면 그 마음이 내려가는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안 느끼거든. 그러니까 계속 수치가 올라오고 그 수치를 계속 인정 안 하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병이 걸리거나, 그걸 요새 용어로 젊은 분들이 관종이라고 하대요. 관종. 집중받고 싶고, 그쵸? 맨날 뭐 올리고 막 이런 분들. 응? 근데 그 관종도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 관종은 귀여워요. 인정한다는 건 뭐죠? 그 수치를 느끼고, 그래, 나 창피해.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게 나야. 사랑받고 싶은 나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귀여운데, 인정을 못했을 때, 그게 바로 미친 듯이 자화자찬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이게 미움받고 열등한 그런 존재가 되죠. 그리고 막 자화자찬할 때 그냥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합니까? 막 뺏어서 얘기해. 사돈의 팔촌이 잘한 것까지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하면서 그냥 그거를 너무 받고 싶은, 그럴 때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수치당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자화자찬 하시는 분은 자기 확신으로 가시고, 자기 확신 하시는 분은 아, 내가 역시 잘하는구나, 조금 더 수치를 느끼자. 응? 이렇게 모두 자기 확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사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것 중에는 돈 벌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있는데, 아, 돈 벌려고 뭐든지 다 하면 보이스피싱도 막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라면, 그쵸? 근데 자기 정신, 자기 확신에 사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올바르다고 하는 일 외에 누군가, 야, 한 천억 줄게, 저 사람 죽여. 그랬다고 하면 자기 확신이 없고 자화자찬하고 사랑받고 싶고 뺏는 애고가 큰 분은 합니다. 어? 액수의 문제예요. 1조 1경까지 가봐 어떻게 되나. 인간 애고가 그렇게 탐욕이 센 거예요.
하지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자기 정신,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깨닫게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인데 목숨을 걸지만 내가 틀렸다. 이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구나. 도리가 아니야 할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멋진 사람이야.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멋진 사람이에요. 칭찬에, 남의 칭찬과 비판에 의해서 우쭐우쭐하고 기죽고 이런 사람은 열등이지야. 자, 여러분 오늘도 열등에서 벗어나서 자기 확신에 찬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요. 도움되시면 영상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